안녕하세요. 애성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탑. 가르치는 학원 탑.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4를 하겠네요. 자, 우리가 표지를 몇 페이지 하는지 궁금하다면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해석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명령문으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 부정사로 시작하는 것, 투명사, ing로 시작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령문을 배워볼 건데요. 이런 명령문은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또는 don't나 never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n. 자, 열어라. 해서 어떻게 한다? 동사의 원형. 뭐뭐 해라. 열어라. 그 문을. be happy.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랑 함께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be happy. 행복해라. 자, don't이나 never로 시작합니다. don't open the door. 열지 마라, 문을. don't be. 되지 마라. 착한 소년이. 이렇게요. 내려왔죠? 이거 이제 멈춰 서가지고,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돈트로 시작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더라. 아시겠죠? 자, 연습합니다. 자, 멈춰서 반드시 연습해보세요. 공부해라 수학을, 네, older sister, 누이가, every 2 days, 이틀마다. Don't study, 뭐뭐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수학을. 내 younger sister, 내 누이와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 번. 자, be로 시작했네요. be 동사는 이게 세트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시면 돼요. 친절해라, 네, 베프들에게. Don't be. 자, be는 되지 마라죠. 되지 마라. 친절한 소년이. 자, 우리 끊어 읽을 때는 여러분, be 동사 앞뒤에서 끊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be 동사 앞뒤에서. 그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요. 여기서. 이게 되지 마라. 착한 소년이 to 누구누구에게 나쁜 친구들에게. have 뒤에 사람. 무슨 뜻? have 뒤에 사람. 무슨 뜻이라고 해야지? 시키다. 여기 있잖아요. 친절하다. have that let 뒤에 사람. 무슨 뜻? 시키다. 무슨 뜻? 시키다. 4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라. 그 소녀 있도록 그 신문을. 네, 친구들과 쉴 시간. see, 봐라. 봐라. 무슨 동사? see. 야, 여러분 상기 한번 시켜볼까요? 지각 동사 뭐 있다? 듣보느, 듣보느, 듣보느. 듣다 보다 느끼다. 자, 사역 동사? ML? ML? 자,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그렇죠? 은느니가로 해석을 한다. 을느리 아닌. 봐라. 많은 배우들이 피아노 치는 것을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통나치 보지 마라. 많은 소녀들이 피아노 치는 것을 교실에서. write, 동사의 원형, 써라. 뭐,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매동칙! 사형식. 써라. 그 배우에게 많은 편지를 이틀마다. 아, 8번이 하나 더 있었네요. 8번 갑니다. 도와주어라. 을룰이 아니다니까. 이거 을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을룰로 해석하신 분은 앞으로 다시 가서 오형식 연습하세요. 너의 어린 아들이 read 읽도록 많은 텍스트북, 교과서를. 2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부정사입니다. 또는 ing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라는 것은 여러분 to에다가 뒤에 동사 나오는 거야.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뒤에 ing 붙인 거예요. 그죠? 즉, to 부정사를 ing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은 to be죠, 이번에는. 또는 being으로 시작하면 뭐뭇이 되는 것은입니다. 원래 이두 가지 뜻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냥 뭐뭇이 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selling. ing로 시작했죠. 뭐뭐 하는 것은 to 부정사로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오타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제가. 자,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이게 한 세트다. 매우 쉽다. 서울에서. to be 되는 것은 polite. 예의 바르게. is possible. 가능하다. in Korea. 한국에서. 자,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부정사. 시작했다.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매우 흥미있다.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그 선생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롭다. 빙. 되는 것은. 자,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비동사 앞까지 끊어야 되겠잖아. 전치사 앞에서 끊고. 어렵지 않죠? 되는 것은. 예의 바른 아이들이 불가능하다. in Japan. 일본에서. 됐죠? 자, 내려옵니다. 3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다. 뭐뭐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정직하게 투 누구누구에게 끊어야 되겠죠. 전체 다 앞이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전에서 sorry 필요하다. being 되는 것은 어디까지? 전치사 앞에까지. 정직한 소년이 너의 선생님에게 가능하다. in Japan 일본에서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와 끊어야 되겠죠. 동사니까 필요합니다. a lot of money 많은 돈이 coming back home come back home 집으로 오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ing란 뜻이 ing로 시작했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찍 look 보인답니다. 보인다. 불가능하게. 투명사로 시작했네. 나라는 것은 영어를 유창하게 필요하다. much effort. 많은 노력이. being으로 시작했네.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to 누구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든다. 우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이게 이렇게요. p까지 빼는 게더 좋은데요. 자,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have 뒤에 사람. 시키는 것은 그 소년이 읽도록 그 신문을 looks 보인다. 필요하게. 끝났네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바로 여기에 있는 문장을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했으면 이걸 끝까지 오늘 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내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레 하고요. 그죠?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다라고 했죠. 멈춰놓고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 여기 있잖아요. 뭐뭐 해라. 마셔라.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ing로 시작했네요. ing. 어딨어요? ing. 여기 있잖아요. 그죠? 뭐뭐이? 아니다. being이자 ing가 여기 있네. 뭐뭐이 하는 것은.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is good. 좋습니다. 끊어야 되겠죠? 전체 다 앞이니까.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유어를 더 쓰는 게 좋겠네요. 3번 갑니다. 투명사로 시작했잖아요. 해석 어떻게 쓰는 것은?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나의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3일마다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ing로 시작했습니다. 뭐뭐하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많은 동전을?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자, 5번 갑니다. Never나 don't로 시작하다. 해석. 뭐뭐 하지 마라. collect 무슨 뜻이에요? 수집하다죠. 수집하지 마라. 오래된 동전을 in North Korea. 북한에서. To be 되는 것은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요? 여기 동사 있잖아. 일반 동사 있으니까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To be 되는 것은 아름다운 숙녀가 필요하다. 많은 돈이 한국에선. 그렇죠? 아름답게 되려면 돈 필요하죠. 그렇죠? Being, being, being 되는 것은 어린 소년이 again 다시 looks 보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게. B로 시작인데 B 되라 어디까지 끊어야 돼? 여기까지 왜? 전치사가 여기 있으니까 to 있잖아. 그죠? 정직한 와이프가 누구에게? 너의 남편에게. Get on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Get on 뭐뭇을 타다죠. 타는 것은 스쿨버스를 7시에 보인다. 매우 불가능하게. 그렇죠? 자, 동사의 원형 만들어라. 크가 만나도록 그 attractive actress 매력적인 여배우를 near the street 그 거리 근처에서 또 해석 전명구 또 하나 전명구의 두 가지 해석 근처에서 근처에 있는 말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만큼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